자, 하이먼스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동의 진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호이겐스라고 했어요. 호이겐스의 원리. 사람 이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파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파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동 진행 방향의 수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력성 공부하거나, 그쵸? 이런 거 우리 자기력성 공부했을 때 등전이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쉽게 말하면, 자, 선생님 이제 입체로 그릴게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이제 3D로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이때 보면은 여기 높은 데가 이게 이제 마루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고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가 마루. 그다음에 여기가 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기 보면 마루마루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마루마루마루 마루, 마루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진행 방향의 수직이란 게 뭐냐면 파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 파면을 그렸을 때 그때 진행 방향은 여기다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으로도 볼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 중학교 때에도 공부했던 빗의 굴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법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해서 꺾이죠. 자, 파동 색깔 좀 바꿀게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요 진행 방향이란 거는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파동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요거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걸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게 있었거든. 이렇게 선으로. 기억나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 이게 이제 파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편한 게요 길이가 파장이에요. 이게 파장. 그쵸? 요게 파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아니 뭐 하던 김에 요것도 설명할게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갔을 때 느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음파 같은 경우, 아니 저기 빛 같은 경우. 그럼 공기에서 물러가면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걸 우리가 파면을 나타내면 쉬운 게, 이게 하나의 파장이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파동의 이 속도라는 게 이런 건데, 얘는 매질이 바뀌어도, 주변의 매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속도 변화가 없어요. 얘가 느려지려면 파장이 짧아져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속도가 느려지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만 봐도, 요 파면들의 간격이 넓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좁아진다. 요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아, 얘가 느려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이구나. 만약에 여기가 공기였다면 아래쪽은 물이었구나.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파면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또 편리함이 또 있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이언스의 원리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한 선이나 면은 파면이고, 자, 하이언스 원리 여기잖아. 자. 파면은 전파원들이 만드는 구면파의 접선에서 말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파동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파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야, 이것도 한번 다시 할게요. 아, 이게, 아, 내용이 너무 많어. 이렇게 파면을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3D로 보게 되면, 요렇게, 그쵸? 또 여기서도, 요렇게, 마루, 마루. 여기서도, 마루, 마루, 마루.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해가죠?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전파원에서 점을 딱 여기 물결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점을 딱 찍으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하나 만들었다면 여기 있는 점들이 또 하나, 여기 있는 지금 파동의 요 파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파원이 돼서 또 다른 파동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또 만들어진 애들이 또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든 건데 요것들의 접선을 연결한 게 바로 새로운 파면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빠글빠글하게 그냥 수없이 많이 막 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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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 아, 이거 너무 쪼잔하지 않니? 그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전파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전파되는 원리를 설명한 게 바로 하이먼스의 원리예요. 아,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지를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되겠죠?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파동의 중첩인데요. 서로 파동이 만나면 서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합성파의 변이는 중첩되는 파동의 변이 합이라고 해가지고, 자, 하나의 파동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흰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는 이거보다 진폭이 좀 낮네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 진행하고죠. 얘들이 만나게 돼서 겹치게 되면 진폭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겹쳐져서 이제 합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성파, 합성된 파동의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파동의 변이 합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게 진폭을 갖게 되면 요거랑 요만큼, 요만큼의 변이가 오히려 빠지죠.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요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첩의 원리라는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독립성이죠. 파동의 독립성. 파동의 독립성. 이건 뭐냐면 서로 지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중첩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지나치면 원래 모양과 속도를 유지한. 이게 쿨하다는 거야. 만나서 지지고 볶고 뭐 서로 돕기도 하지만 서로 싸우기도 해서 막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가면 서로 쿨하게 자기 가던 길을 간다. 이게 바로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되겠죠?